다 나왔어요. 죽을 뻔했어요. 여기 섰는데? 저 의대에서 그때 못 갔잖아. 그때부터 계속 아픈 거야? 그래서 저 진짜 죽다 살아났어요. 독감이니? 독감이었어요. 지금 괜찮아. 걱정하지 마라. 어? 다 나왔어. 아직 걱정 시작 안 했는데. 아무도 아직 언니 걱정을 시작하지 않았어. 아니, 어느 정도인지 알고 말아야 걱정하지. 미리 말하니까.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말아요, 다들. 괜찮으니까. 아, 걱정 안 했구나. 나는 걱정하는 줄 알았지. 선 괜찮아요? 걱정 없음. 난 누가 걱정해주는 줄 알았지. 죄송해요. 이거 제가 한번 풀어도 돼요? 응. 이게 모바일. 아, 맞다. 켰었지? 나 너무. 둘 다 머리가 딱 붙었네. 모자 쓰고 왔니? 아니요. 저희 둘 다 원래 머리가 그치 가라앉는. 아, 그래? 네. 그래서 저희 헤어쌤들이 고생 많이 했어요. 맞아요. 열심히 빵빵하게 띄워주셔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띄워줘도 가라앉아서. 그렇기엔 너무 가라앉았는데? 청계수를 쓴 것 같은데? 오늘따라 이상한 일 보라돌이가. 그래도 좀 제자리 같은데. 아니 제자리가 거기 아니에요? 아니 저기 있는데 오빠랑 너무 잘 어울려가지고. 여기 그래도 우리 풀메래 오늘. 진짜? 고맙다. 우리가 감사해요. 있는데. 얼마나 서로 거지같이 하고 온다 생각하셨으면. 오늘 풀메라고? 오늘 그래도 저 나름 화장 오늘 열심히 했는데. 아, 난 아까 네. 화장 잘 됐다 생각했는데 너. 그래? 근데 여기가 조명이 좀 너무 그 하얀 조명이라 좀 그 시기해요. 여기가 그 시기하다는 게 마음에 안 든다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 좀 너무 적나라하게 보인다라고 해야 되나? 아니야. 근데 카메라가 되게 너그럽잖아. 그쵸. 카메라가 좀 너그럽죠. 왜 카메라가 잘 나온다고? 아니 그 좀 시오역해 나와가지고. 또 오빠 아시안컵 안 가셨네요. 다음 주에 갑니다. 와 5천만 원 기부하셨어요 오빠? 어디에? 최우 수상 축하드려요. 아, 난 그게 너무 킹받았어. 우수상 안 돼가지고 오빠가 되게 아쉬워하는 표정이 나왔는데 바로 최우수상 받으셨거든. 진짜 역시 위인님. 알았어요? 받을 줄? 몰랐지. 진짜 오빠 같은 위인님과 함께 라디오 할 수 있어서 맞아. 저 진짜 감개무량해요. 그래도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아, 뭔가 느낌이다. 내가 오늘 탈 것 같은 느낌이다. 이런 거. 아니. 아니 그런 건 본상이니까. 본상을 줄 이유가 없잖아 나한테 갑자기. 그러기엔 우수상 못 받았을 때 너무 아쉬웠는데. 우수상 정도는? 아, 우수상은 방송상 큰 사고니까 살려줘야 될 거 아니야. 또 우리 혜정 언니도 또 그냥 작가님이십니까? 맞아. 우리나라를 빛낸. 그니까요. 그 3인의 작가 중에. 그쵸. 와. 3 손가락 3개 든 거잖아요. 그쵸. 왜 3인이야? 3명 받으셨어요. 5명 받으셨어요. 팩트 좀 알고. 왜냐면, 그거였잖아요. 그 케이크 쓴 거 봤는데 나. 아, 그거는 그냥. 그래서 그 세 명인 줄 알았어요. 김은숙 작가님과 어깨를 나란히 한 상이잖아요. 김은숙 작가님, 김은희 작가님과. 그거잖아. 김은숙, 김은희, 조혜정, 레스코. 아, 그런 식으로 세 손가락? 자연. 너무 자연이 멋있다. 오빠. 멋지다! 저, 우리 언니, 저는 조티유! 조티유! 조용히. 너도 조티유 가입할래? 나도 조티유 가입할까? 좀 더 생각해볼게. 조티유와 조티유 사이에서 길게 봐야 돼.
박펠레 위원님이 오빠 최우수상 예측하셨어요? 예측 성공이라고 해가지고 약간 원래 아니라고 하면 대박 나고 이러시거든. 조 누구 누구 박펠레 누가 박펠레 위원님? 박펠레 누군지 모르지. 네. 우리 배송대 템 같이 하는 사람이야. 펠레? 몰페요? 어? 펠레가 아니라. 박펠레? 아 박펠레? 수요일 코너지기를 모르지. 모르죠. 모르지. 네. 월요일은? 월요일은? 천민. 천민? 월천민. 월천민. 화요일은? 아 지금 남이춘 없어졌고. 월화까지는 알았지, 그지? 네, 이제. 수요일은 몰랐고. 박펠레. 목요일은 어떤 코너 하시는데요, 박펠레님이? 비참. 비참. 비연의 참. 비참. 오. 목요일은? 목요일? 목요일은 그분 아니실까요? 그 종범 작가님. 맞아 맞아. 금요일 우리. 그렇지. 네. 금요일은 누구지 했으면 웃겼겠다. 금요일은 말해서. 토요일은? 토요일은. 그 토요일은 원래 침착맨이었는데 이제 이섭이랑 뭐 이렇게 특집 코너들로 되고 일요일은 넉살이고지. 아. 아 수요일이 존재감이 없었구나. 터질 때감인데. 빛도. 어, 진짜 제일 오래되셨네. 박 어이구나 펠레가. 근데 성함이 왜 박펠레예요? 막 너무 패서 말로 너무 패가지고. 아 그건 아니고. 그 약간 그 코너가 약간 그런 코너잖아요. 그렇죠. 아 그건 아니고. 얘기하기가 너무 길다. 우리 아빠 잘 틀린다 그래서 펠레야. 아, 진짜? 잘 생기셨나 보네. 어? 잘 생겼냐고? 아, 아빠는... 오빠, 아 오빠랜다. 오빠 언니, 오빠네 아버님이랑 되게 닮았다. 어, 박펠레 의원님. 의원이 아니고 위원. 아, 맞아. 나도 응이라고 했어. 의원님. 어, 위원님. 박펠레. 약간 이거 아니라고 하면 대박 나는. 오. 이 앨범 망한 다음에 이 앨범 대박 나고요. 박문선 해설위원님. 어, 어. 나한테 망한다라고 해줬으면 좋겠다. 예인 씨는 망할 것 같아요. 이러면서 잘 되는 거지. 지혜 씨는 진짜 망할 것 같아요. 진짜 잘 되는 거지. 그리고 위원님이 뭔가 시상식 예측을 하잖아? 네. 그럼 그게 막 맞든 틀리든 계속 이상한 일이 벌어져. 이렇게. 근데 막 수상자가 바뀌거나 막 이런 해프닝이 벌어지는데 이번에도 뭐 했는데요? 뭐라 했어요? 이번에도 예측을 했더니 아무튼 오빠 그 우수상 했는데 최우수상 우수상 타기 전에 아니, 최우수상 타기 전에 우수상 그거 잘못 발표놨잖아. 그런 일이 벌어져. 두 개 받았잖아 나는. 우수상도 그렇고 최우수상. 아 했다가 약간 번복됐어요 제가. 그걸 못 봐가지고. 아, 번복은 아니고 우수상이 아니었는데 뭐 잘못 쓰여 있었나 봐. 그 약간 최우수 받겠다 이런 생각 들었겠다. 최우수의 오빠 이름이 써있으니까 뭔가 그렇게 좀 이렇게 뭔가 잘못된 게 아닐까요? 아니 그러니까 우수상에 갑자기 이름이 수고에도 없는데 이름이 불리길래 뭐지?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무슨 뭐 이런 SBS는 상을 이렇게 타이틀을 막 만들잖아. 무슨 상 뭐 이렇게 그 해에만 있는 상들 막 있잖아. 아 그래요? 아, 그런 진짜요? 거 하나 만들었나? 그랬지. 그래서 뭐지? 그래서 무슨 상이 있나 보다 그러면 바뀌었나 보다. 누구 하나 주나 보네. 이렇게 생각했지. 아, 최우수상 진짜 최고다. 뭐 다시 봤더니 명예 사원상 시상하는데 나를 계속 잡던데 나를 왜 잡는 거야? 명예 뭐요? SBS 명예 사원상이라는 게 있거든요. 뭘 명예 사원상? 그래서 나를 잡는 거야. 매기네. 매긴다고? 회사에서? 매긴 게 인정하는 카메라 아닐까? 얘는 안 줘도 명예 사원이다. 불명예 사원이라고. 배신 줄 알았어. 명예 사원상 받으면 웃겼겠다. 웃겼을 거. 사원증을 다시 줘. 상으로. 응? 상으로 사원증.
오프닝부터 가겠습니다. 1월 5일 금요일 오프닝입니다. Fun. 숙보. 모태솔로와 연애 가능? 귀엽다. vs. 답답하다. 의견 팽팽. 뭐야? 됐죠? 저 혼자. 안녕하세요. 2024년 1월 5일 금요일 배성재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주니엘 귀여운 남자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모태솔로와 연애 가능 귀엽다 대 답답하다 의견 팽팽이었습니다. 많은 베테너들이 솔로 그중에서도 이제 모쏠인 분들이 많죠. 모쏠이 꼭 나쁜 건 아닙니다. 의외로 모쏠을 좋게 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라고 쓰여있는 게 메인 작가가 썼어요. 이렇게. 네. 뭐 이거는 개인 의견이니까 제가 읽긴 했는데 확실치 않습니다.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65%가 모태솔로와 연애할 의향이 있다면서 모태솔로는 순수하고 귀여울 것 같다. 상대에게 내가 특별하게 느껴질 것 같다. 인기가 없어서 바람을 안 피울 것 같다. 이런 장점을 뽑았습니다. 반대로 모쏠이 싫은 사람들은 답답하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려줘야 할 것 같다. 이래서 싫다고 했습니다. 베텐의 모쏠들, 연애를 올해의 목표로 세운 분들 계실 텐데 20번 이상 연애한 사람보다 모쏠이 더 인기가 많은 걸로 나왔으니까 순수함, 또 인기 없어서 바람 안 피울 것 같은 강점을 내세워서 꼭 연애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오프닝이 뭔가 연초부터 추한 냄새가 물씬 나네요. 모쏠 작가가 펜을 잡고 있다 보니까. 자, 오늘은 유지혜 씨, 정예인 씨와 더잡 퀴즈쇼 하는 날입니다. 연초에 텐션 끌어올려줄 재란자매랑 놀고 싶은 분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베테는 녹음 전 과정을 직접 볼 수 있습니다. 카카오TV에 배성재 검색하시거나 유튜브 에라우 채널 들어오시면 채팅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본 코너 전에는 일상 문자를 소개하는 프리 선언이 있는데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건강기능식품도 배성재의 텐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콩나물팥님, 새해 목표는 영어 공부하기입니다. 올해는 토익 만점 받을 거예요. 베리 토익 점수 몇 점이었나요? 까마득하시죠? 라고 하셨습니다. 요즘 토익 만점이 몇 점인가요? 저 때는 400점 만점... 400점이 아닌가? 몇 점 만점이었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예. 300점 만점이었던가? 299점 만점이었던 것 같긴 하네요. 맞다. 290점 만점이었나? 300점 만점. 990점 만점인가요? 조선시대 토익 받냐고 하셨네요. 아, 그러네요. 수능이 400이지, 참. 아, 원래 900... 그쵸. 맞아, 맞아. 990점 만점이다. 아, 저의 토익 점수는 950점입니다. 예. 945점이랑 950점. 딱 두 번 봤습니다. 예. 그래서 KBS 한번 들어가고 SBS 한번 들어가고 그랬습니다. 아, 미국 점령 전인가요? 라고 말씀했는데. 아니, 뭐 미국이 우리나라를 점령했어요? 예. 자, 돈고엄님. 비수면 내시경 하고 왔어요. 목구멍 전체가 헐어버렸네요. 내시경은 수면 추천합니다. 그쵸. 이거 왜 비수면 하셨어요? 저도 옛날에 비수면 처음에 했다가 죽는 줄 알았는데 무조건 수면이죠. 예. 아, 물론 이제 또 수면을 안 하는 게 더 상처가 덜 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예. 수면이 훨씬 개운합니다. 0000님, 자영업자입니다. 장사하고 퇴근하는 길에 배텐 들어요. 퇴근길 친구 항상 응원합니다. 2024년 행복하게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이주영님, 연휴에 너무 푹 쉬어서 그런 걸까요? 2024년 회사 첫 출근에 지각해버렸네요. 예감이 좋지 않습니다. 뭐 액땜했다고 생각하시고 1년 내내 열심히 하셔야죠. 뭐 프리선언이었습니다.
970이었나? 이게 299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오늘 무리했더니 또 내 상태가 안 좋네. 하나 더 있습니다. 세상 모든 잡다한 퀴즈를 풀면서 티끌 같은 상식을 줍줍합니다. 알아두면 쓸데없고 몰라도 상관없지만 맞히면 기분 좋고 선물도 쌓여갑니다. 자강두천 찐친이 펼치는 우당탕탕 퀴즈 타임. 더잡 퀴즈 쇼. 더잡 퀴즈쇼 함께할 분들입니다. 새해에도 빛나는 베텐의 유일한 비주얼 코너지기들 언니 지혜씨, 동생 예인씨 어서오세요. 둘, 셋. 안녕하세요. 러블리즈 지혜 예인입니다. 아, 어서오세요. 2024년에 처음 인사드리네요. 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 뭐 두 분이 또 베텐의 미모 담당으로 베텐 여신들. 예. 와우. 감사합니다. 왜요? 이런 얘기가 감동인가요? 감동이죠. 네. 나름 걸그룹 출신이신데. 걸그룹 출신 아니고 걸그룹. 걸그룹이신데. 스틸 여전히. 네, 여전히. 네, 여전히. 휴직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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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블리즈인데. 아, 그래도 여신이라고 해주는 데는 베텐밖에 없죠. 맞아요. 여신까지. 왜 여기밖에 없어요? 점점 그런 얘기 들을 자리가 많이 없어요. 맞아요. 아, 어디 가면 여신 대접 안 받나요? 여신 대접까지는 안 받고. 위일라큐 여신 대접 아닙니까? 유일라큐에서는 이제 가족이죠. 유일라큐는. 네. 아, 여신처럼 나오시던데요. 아, 그랬나요? 여신의 존재처럼 이렇게. 그 스카라무시오. 맞아요. 맞아. 스카라무시 어쨌든 그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공연 끝나셨죠?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어떻게 그러면 다시 정상 컨디션으로 돌아가고 있나요? 네, 그 도핑을 좀 하긴 했는데 그래도 기왕 좀 도핑 양을 줄인 김에 좀 그 음주하는 양을 좀 줄여보고자 1월 1일에도 절주했고요. 예. 절주 중입니다. 절주. 바로 먹긴 했네요. 안 먹는다는 소린 죽어도 안 하죠. 31일까지 하고. 총영탕 섭취. 그건 거짓말이니까. 안 먹는다는 건 거짓말이니까. 그래요. 네. 지혜 씨는 어떻게 지금 건강관리 어떻게 하나요? 지금 몸이 안 좋아가지고 저희 베텐 연말 회식에 안 맞아요. 나왔죠. 불참했어요. 독감이 심했어가지고 못 나왔는데 지금 살짝 감기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감기는 다 나았고 약간 코감기? 코로 마지막을 지금 감기의 그 끝을 달리고 있어요. 코로 감기의 마지막 끝을 달리고 있다. 네네네. 특이한 표현이네요. 지혜 씨를 볼 때는 항상 표현력은 미쳤다. 네. 좋죠? 좋죠? 좋아요, 좋죠. 좋아요. 새로워요. 네. 새해에는 어디서 마시셨습니까? 새해에는 저는 그냥 집에서. 집에서? 네. 위스키. 위스키? 네네. 아프다면서? 아, 그냥 한 잔. 아, 그 한 잔 약이에요. 약주. 약주. 약간 약주로 한 잔. 그리고 1월 1일을 맞이하면 한 잔. 31일을 보내면 한 잔. 그래서 빨리 코로 넘어서 감기의 끝을 달리고 있는 네, 거예요. 그 코가. 네. 그래요. 이 감기의 끝을 코와 함께. 그래요. 아무튼 베텐 송년회를 하고 그동안 후토크를 나눌 시간이 없었는데. 아, 그러네요. 많은 분들이 네. 정예인 시점 후기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궁금해요. 왜냐하면 사진에 굉장히 정예인 씨가 고조망태로 나온 모습들이 많았고 첫 회식인데. 정말요? 새벽 5시까지. 맞아요. 맞아요. 들었어요. 드디어 고라니가 베텐 회식에서 풀타임 활약을 펼친다. 그리고 또 사진 또 되게 예쁘게 나왔다. 그래서 저 모습으로 어떻게 저렇게 난동을 피웠을까? 뭐 무슨 일이 있었을까? 뭐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저는 무슨 일 있었죠? 몇 개 들었어요, 예인 씨한테. 아, 그래요? 네. 저희 막내 작가가. 아, 그쵸. 사실 그날 주인공은 막내 작가죠. 전 막내 작가가 퇴사한다 해가지고 못 볼 줄 알았거든요. 그날 이후로. 막내 작가는 1차에 리타이어를 해가지고. 네. 예, 사실 저는 1차를 좀 길게 하다가 이제 1차 때 빨리 1차를 끝내고 빠지려고 했는데 막내 작가의 리타이어로 1차가 좀 일찍 끝났어요. 그래서 제가 일찍 도망간 것처럼 느껴졌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도망을 가시고 그러세요? 도망간 게 아니라 1차 끝내고 딱 일어나려고 하는 깔끔한. 2차까지 좀만 더 있다 가시지. 2차가 진짜 재밌었잖아요. 2차가 5시까지였잖아요. 그죠? 2시쯤 이제 퇴근하실 때 아무도 안 잡았을 텐데. 2차는 중간 도망이 없었잖아요. 없었죠, 2차는. 그러니까 2차에서 일어나, 2차 중간에 일어났으면 그건 도망처럼 보였을 겁니다.
아니 아니요. 전 단일화를 되게 뒷모습이 모냥 빠졌어요. 그 택시 혼자 불러서 이제 도망가시는 모습이. 왜 모냥 빠져? 모두가 다 아, 저 차가운 인간 막 이러면서. 자, 어쨌든 어떠셨어요 예인 씨 입장에선 시점에선? 아 저는 사실 처음에 좀 어색했어요. 아 네네네. 왜냐면 이제 종범 작가님도 처음 뵙고 이제 태진 언니랑도. 이제 몇 번 뵙긴 했지만 뭐 대화를 깊게 나눠본 적이 없기도 하고 넉살 오빠도 그렇고 그래서 좀 처음에 어색했는데 이제 2차 가서는 조금 저도 긴장이 풀렸는지 이제 막 나중에 이제 영상들이나 보니까 제가 종범 작가님을 거의 뭐 막 못 살게 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죄송했어요. 어떻게 못 살게 우셨나요? 네. 아니 막 종범 작가님을 거의 뭐 봉처럼 잡고 제가 춤을 추더라고요. 아, 이종범. 아 정말요? 털란봉춤. 네 제가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털봉춤. 아 저 그 입고 있다가 그 아 제가 사케를 많이 마셨죠. 단미행동이라고 지금. 아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단미행동. 예. 어 진짜 그 이종봉춤을 제가. 이봉범이라고 지금 이봉범. 이종봉춤을 제가 네 추더라고요. 홍산털춤. 예. 아 그래서 사케를 잘못 마시면 이렇게 되는구나 하면서. 네, 근데 제 기억에는 되게 좀 어색했던 기억이 좀 커요, 저는 처음에. 뭐가 어색하죠? 어색한데 실컷 먹고 마시던데. 그래서 저 계속 어색해서 계속 술만 마셨잖아요. 그래서 술만 마신 거예요, 어색해서. 어색했다고요? 그럼요. 그러기에는 너무 그 뭐였죠? 일환 이음료? 그거를 아, 정말 일환 이음료를 왜요? 정말 그때 얘기했잖아요. 숙취를 네네네. 느끼지 않는 법. 고란 숙취 방지법이 일환 이음료다라고 저희한테 자랑스럽게 설파했지 않습니까? 정말 그대로 일환 이음료를 테이블에 깔아놓고 하나씩 비기처럼 먹으면서 가더라고요. 정말요? 네. 몇 개를 먹었어요? 그럼? 일환 이음료. 일환 이음료. 정말로? 네. 그래서 다음날 저 멀쩡했잖아요. 와, 새벽 5시까지 달렸는데. 진짜 여러분 일환 이음료 그 상쾌해지는 거 그거 드세요. 그래요. 네. 대단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아무튼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유튜브 연결이 좀 끊기고 있어서 카카오는 또 멀쩡하다고 하네요. 하나가 잘 되면 하나가 끊기고 유튜브가 끊기는 것도 특이하네요. 유튜브가 끊기는 거는 유튜브 잘못이 아니라 무조건 SBS 잘못일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죄송합니다. 아, 그래요? 예. 아니면 유튜브 잘못, 구글 잘못일 수도 있죠. 네. 원래 잘 끊겨요? 그래요? 아무튼, 카카오는 멀쩡하니까 카카오로 접속하셔도 되고, 조금만 기다리시면 아마 정상화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 저희가 보고 있는 건 카카오인가요? 채팅창, 네, 유튜브도 열려 있습니다. 송년회 전에 메인 작가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혜 씨가 아파서 못 오게 돼서, 고기 선물을 했다는 미담이. 아 맞아요. 언니 축하 선물로 조티유 함께했다. 이렇게 고기를 하나 보냈는데. 아 새해부터는 조티유로 가입하는 거예요? 아 저는 원래 조티유였어요. 아 배티유, BTU에서 빠진다? 아 살짝만. 아 뭐 작가 언니가 앞에서 배티유 안에 조티유가 있는 거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역시 작가상. 네 그렇대요. 그러니까요. 네네. 사주직 인정하지 않습니다. BTU. 예인 씨는 어디를 타시겠어요? 저는 아직 그 고민 중이에요. 고민을 한다고요? 예. 저에게도 선택권이 있는 거잖아요. 선택권 같으면 없습니다. 근데 BTU가 그래요. 근데 무슨 뜻이에요? 배성재 네. 털보? 제가 어디 가서 털보죠? 배성재 TU가 뭐예요? 배성재 세상에 배성재 10 유니버스죠. 아. 예. 아, 유가 유니버스구나. 크, 장난 아니네. 자, 아무튼 그렇고요. 다른 코너 지대기들과의 만남에서 특별히 친해진 분은 결국 그 봉범? 네, 봉범 작가님. 네. 휘파람으로 앨범을 내신 것도 제가 그때 처음 알아서. 맞아요. 맞아요. 제가 다음 앨범에 우리 뮤직비디오에 써달라고 그것도 약속을 해놨어요. 아, 진짜? 다음 휘파람 뮤직비디오에는 이제 저랑 지혜 언니가 이제 등장하는 걸로 이제 얘기가 됐습니다. 아니 휘파람 2가 나온대? 파트 2가? 또 이제 계획이 있으시대요. 그러니까 언제나 의향이 있으시다고 하셨어요. 진짜 진짜. 네.
좋다. 종합 예술인이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요. 어. 예. 그 장난 아니더라고요, 휘파람이. 다재다능해요. 그러니까요. 예. 자, 어쨌든 회식은 또 자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만들어 주세요, 회식. 그래요. 우리 예. 배디가 시간이 되신다면. 그러니까요. 그리고 막내 작가님 좀 조절 좀 했으면 좋겠어요. 조절 못하는 캐릭터는 정말 오랜만에 봤습니다. 대학교. 아니 많이 대학교 먹었어요? 네? 많이 드셨어요? 많이 먹었어요. 아, 제 옆에 앉아 있었거든요. 어리니까. 예. 저한테 취했죠? 이러는 거여서 저 하나도 안 취했는데요? 아 그래요? 그럼 마셔요. 본인이 취하신 거였어요. 예. 아니 근데 썰을 들어보면 예인 씨 페이스에 맞추느라 많이 먹었다는 썰이 있더라고요. 누가요? 우리 막내 작가. 아 그랬을 수 있죠. 아니 잔이 계속 비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빈 잔을 못 보거든요. 그래서 괜찮아요? 했더니 괜찮아요. 이래가지고 아 그럼 마셔요. 이러고 이제 준 거죠. 그렇죠. 네. 자 아무튼 고생하셨고. 구로미님, 예인이 연말까지 뮤지컬 하느라 고생 많았어요. 그래서 마지막 공연 끝나고 뭐 했나요? 혹시 또 회식했나요? 진탕 마셨나요? 그랬겠죠? 진탕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 회식은 했는데 뭔가 새해를 제정신으로 이렇게 맞이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술... 제정신으로 맞이한 적이 한 번도 없나요? 아니죠. 항상 제정신으로 맞이했죠. 왜냐면 이제 러블리즈로 활발히 활동 중일 때는 이제 멤버 언니들과 이제 그 항상 연말 무대를 같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제정신이었고 올해는 특히나 뭔가 술 많이 먹고 싶지 않아서 거의 맨정신에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회식 그냥 간단히 하고? 네. 회식 이제 다 같이 5, 4, 3, 2, 1 그때 딱 한잔 하고 맥주 정도 좀 마셨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아무튼 정말 뮤지컬 고생 많으셨고 저희도 그래서 즐겁게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탈모인 협회장님. 지혜씨 과거에 원형 탈모가 있었다고 얘기한 영상 봤어요. 지금은 괜찮다니 다행입니다. 원형 탈모는 완치가 꽤 힘든데 비법이 뭔가요? 검은 콩을 많이 드시면 돼요. 약을 사실 약을 잘 먹으면 됩니다. 약을 잘 먹으면. 무슨 약을 드셨는데요? 병원 갔죠. 병원 가가지고 탈모약을 먹었다고요? 네네. 남자들이 먹는 걸? 아 모르겠어요. 병원에서 지어준 약을 먹었죠. 탈모약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오 대박. 남자들이 먹는 걸 먹었을 것 같진 않은데. 그러니까 남자들이 먹는 건지 모르겠는데 병원 가서 네네. 검사를 하고 거기서 지어준 약을 먹었어요. 아 원형 탈모가 맞긴 했대요? 네 원형 탈모가 맞았죠. 언제? 그래서 저 한참 활동 저희 행사 한창 늘 많았을 때 그래서 항상 그 샵에서 샵쌤들이 지우 어떡하니 그 원숭이 그 입 빼먹는 것처럼 약간 네. 지우 너 어떡하니 그거 가려주느라 다른 말을 바꾸고 가끔 그랬었거든요. 왜 원형 탈모가 그렇게 생겼던 거죠? 근데 그거를 이유가 없대요. 이거는 그냥 스트레스성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닮는 것도 아니고 일시적으로? 유전적인 것도 아니고 약간 잠깐 일시적으로 나타난 거더라고. 아 그렇군요. 한 일주일 먹으니까 낫더라고요. 아 그래요? 일시적인 거면 사실 그거는 뭐 남성형 탈모 그런 게 아니겠네요. 아유. 예. 아니겠죠. 남성형 탈모가 뭐예요? 남성형 M자? 탈모는 아니까 그러니까 M자든 뭐 이제 그 정수리부터든 어쨌든 남성형 탈모는 진행이 되는 거죠, 계속. 아유, 저는 어느 순간부터 시작돼서 원형 탈모는 일시적인 거고. 네, 저는 그냥 이 뒤에. 스트레스성이라고 봐야겠죠. 뒤에 네. 조금. 헤디도? 저요? 준비하고 이제, 계세요? 저는 이제 진행 되겠죠. 곧. 진짜요? 예. 남자들은 다 탈모세요? 다는 아니겠지만, 예. 근데 저도 이 정도면 오래 버틴 거 아닙니까? 완전 빼곡한데? 40대 중반이 지났는데 이 정도면 성공적인 그 20, 30대를 보낸 거죠. 예,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 정도면. 감춰놨나? 예? 아니,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보니까 여기 뒷머리가 예. 거의 앞머리처럼 지금 여기 지금 정수리가 거의 뒤통수에 있고 여기서 또 이렇게가 다 지금 머리카락으로 좀 덮여있거든요. 그렇죠. 네. 나중에 이제 비밀이 밝혀지는 거죠. 그렇죠. 비밀이 밝혀지는 갑자기 저영국이 될 수 있어요. 대영국으로. 네. 아,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배두광. 네. 배두광이요? 배두광. 자, 그리고 아무튼 임플란트와 원형 탈모까지 아이돌이 이런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지혜 씨는 이런 것들이 거론되네요. 그러니까요. 예. 자, 오늘의 코너를 그러면 두 분이 소개해 주시죠. 네, 더잡 퀴즈쇼 세상의 잡다한 퀴즈를
다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저희 둘이 힘을 합쳐서 문제를 맞힐 때마다 저희 앞으로 편의점 상품권이 적립되기 때문에 열심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둘이 풀면 좋을 문제들 제보해주세요. 넌센스, 상식, 요즘 이슈, 설문조사, 퀴즈 등 분야를 가리지 않는 다양한 문제 기다리고 있으니까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나 금요일 더잡 퀴즈쇼 게시판에 문제를 내주시면 됩니다. 문제가 채택되면 선물 수분크림 세트 보내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왜요? 지혜는 빠지는 게 맞네. 아유, 이 사람들이 정말. 뭐가 자꾸 빠져? 정말 이 사람들이 똑똑하시네. 자, 첫 번째 문제. 작년이죠. 2023년에도 다양한 영화가 사랑받았습니다. 총 관람객 수는 약 1억 2,510만 명이라고 하는데요. 아, 총 관람객 수는 약 1억 2,513만 명이라고 하는데요. 2023년 국내 흥행 영화 1위는 약 1,200만 관객을 동원한 서울의 봄입니다. 2위는 범죄도시 3. 그렇다면 2023년 국내 흥행 영화 3위 작품은 무엇일까요? 아, 제가 이 뉴스를 많이 봤는데 범죄도시 3를 이긴 서울의 봄 이런 뉴스가 되게 많았어가지고 봤는데 그걸 눌러봤으면 3위가 뭔지 나왔을 텐데. 그러게요. 아, 또 타이틀만 보고 안 눌러봐가지고. 주관식으로 한 번에 맞히면 2,000원, 못 맞히면 객관식으로 넘어가서 1,000원이고요. 우리나라 흥행 영화, 우리나라 안에서 이제 흥행 영화인 거고 꼭 국산 영화라는 뜻은 아니고, 아, 예, 네. 외화나 뭐 다 포함입니다. 외화일 수도 있겠다. 그렇죠. 막 그런 거 아니야? 뭐 그 뭐지? 비행기 그거 뭐죠? 제가 안 봤는데 이걸 안 봤어요 했던 영화? 탑건. 탑건? 이런 거 아닐까요? 네. 그거는 작년 아니고 재작년이에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렇죠. 그건 2022년. 아, 아니고. 제가 그때 처음으로 그걸 봤거든요. 그 뭐요? 그 돌 스크린엑스? 아, 네. 스크린엑스. 그거 말해도 되나요? 뭐 그런 아니요. 그건가?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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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펜하이머인가? 작년? 왜냐면 오펜하이머 제가 그거 작년이에요? 네, 작년인데 그렇죠, 그... 아, 오펜하이머일 것 같은데? 오빤하이머라고 하죠. 와, 진짜 똑똑하다. 어떻게 저런 네. 생각을... 아, 진느낌이야. 아무튼 뭐 오펜하이머 이거가 제가 보고 싶어가지고 그 큰 영화관에서 보고 싶어서 IMAX 네 한참 초반에 찾아볼 때는 자리가 없어서 못 봤어요. 오펜하이머 용산 IMAX 가서 보고 싶어가지고 막 찾아봤는데 그래서 저는 IMAX를 못 봤거든요. 오펜하이머를 그 한참 예약 못하는 영화가 있었는데 너무 많이 봐가지고 외국 영화였어요? 생각이 안 나. 그래서 되게 밤늦게 심야 영화로 봐야 되고 이런 영화가 하나 있었거든. 뭐지? 그게 오펜하이머 아니에요? 근데 작년에 오펜하이머 사실 진짜 그 놀란 감독님 하면서 막 그 전부터 되게 얘기가 많았잖아요. 그 폭발 장면을. 그렇죠. CG 없이 촬영했다. 막부터 해서 굉장히 그 기대가 많았던 그거여가지고 오펜하이머 맞는 거 한번 가보자 언니. 오펜하이머 맞는 거 같아. 오케이. 오펜하이머. 정답 가겠습니다. 네. 오펜하이머. 네. 주관식 2,000원 도전. 네.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왜요? 아닌가부터. 뭔가 표정이. 아, 제 표정으로 뭐 하나 읽은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잖아요. 자, 오펜하이머. 객관식 주세요. 객관식으로 합니다. 자, 오펜하이머는 아예 객관식에도 없습니다. 와, 진짜? 자, 1. 엘리멘탈. 2. 밀수. 3. 더 퍼스트 슬램덩크. 4. 스즈메의 문단소. 5. 콘크리트 유토피아. 아, 슬램덩크다. 슬램덩크인가? 내가 말한 게 슬램덩크였어. 아, 그래요? 근데 밀수도 이거 100만 관객 넘지 않았나요? 나 밀수도 봤는데. 나 여기 있는 거 다 봤는데. 100만이 넘었. 100만은 어지간하면 넘죠. 아, 그런가요? 1,000만이 넘어야 엄청난 흥행인 거고요. 100만이면 사실 뭐 손익분기점도 안 되는 거죠. 왜냐면 요즘에 영화가 되게 다 힘들었잖아요. 전체적으로. 네네네. 이제 영화관을 이제 잘 안 가시다 보니까 관객분들이. 근데 밀수라는 영화가 되게 오랜만에 딱
관객 흥행이 잘 된 영화로 저 기억하거든요. 네네. 아 근데 뭔가 그 너 말도 맞거든? 네. 근데 슬램덩크인 것 같아. 왜냐면 한 번 본 사람보다 두세 번 본 사람들이 많잖아. 맞아 그렇긴 해요. 그리고 워낙 좋아하시고. 저요? 베디가. 그래서 제가 그래, 좋아하는 거랑 왜냐면 뭐. 영화에 잘 아시잖아요. 네? 오빠가 아, 베디가 스스로 얘기하시잖아요. 영화광이시잖아요. 영화광. 영광. 그거랑 무슨 상관이죠? 흥행 순위 3위를 뽑으라는데. 선생님. 예? 베디. 예. 힌트 주세요. 힌트요? 네. 일단 저도 봤고요. 네. 예. 다섯 개 다 봤습니다. 네, 다섯 개 다 안 봤네요. 네. 콘크리트. 제가 본 영화. 안 보셨잖아요. 예? 봤어요. 보셨어요? 예. 일단 힌트. 애니메이션입니다. 아. 슬램덩크야. 그럼 슬램덩크 가서. 어, 왜냐면 스팀의 문단속이 나는 근데 슬램덩크보다 훨씬 재밌었거든. 내 스타일이었어. 스팀의 문단속이. 알잖아. 스즈메? 스즈메? 저는 슬램덩크. 네, 슬램덩크인 것 같아요. The First 슬램덩크. 네. 왜냐면 이거를 따라하는 그 그런 것도 많았고. 맞아요. 어. 우리 이거 문제도 있었잖아요. 가자미였나? 그쵸. 외눈박이가 되어라. 뭐 이런 거 있었는데 문제 중에 그저 기억나죠? 막 그저 막 외눈이 될 정도로 연습해라. 어, 맞아. 그거는 정예인 씨가 얘기한 오답이에요. 오답이었나? 예. 넙치였나? 가자미예요, 가자미. 가자미, 가자미 예. 맞죠, 가자미. 어 맞는 것 같아요. 네, 슬램덩크. 슬램덩크. 어, 수즈메야? 엘리멘탈이야? 엘리멘탈이야? 진짜? 자, 100원? 300원, 300원이. 뭘 300원이야? 여기 아까 여기 300원이라고 했지. 남은 애니메이션이 두 개밖에 없는데 무슨? 와, 근데 모르겠어요. 100원. 왜냐면 저는 솔직히 엘리멘탈일까요? 스즈메의 문단속일까요? 저는 엘리멘탈이 너무 재미없었어가지고. 와. 아 근데 엘리멘탈 내가 재미없다고 인기가 없는 건 아니니까. 근데 하, 뭐가 더 잘 됐을까 언니? 바람개비 갈까? 바람개비. 300원 드릴까? 300원. 300원 드리죠. 300원? 네. 엘리멘탈 갈까? 아 근데 스즈메도 많이 봐가지고 사람들이. 근데 베디가 스즈메 안 봤을 것 같아. 스즈메. 하긴 픽사 워낙 좋아하시니까 엘리멘탈은 어, 어. 봤을 거란 말이에요. 그치 그치. 1번 가자 엘리멘탈. 1번. 1번. 1번 엘리멘탈. 엘리멘탈? 네. 네. 아, 진짜 힌트 주셔서 이번엔 인정한다, 인정한다. 자, 엘리멘탈은 생각보다 굉장히 흥행을 많이 했고요. 그러게요. 예, 어, 범죄도시가 약 1000만이고, 3가. 그 다음에 엘리멘탈은 약 720만. 근데 슬램덩크보다 엘리멘탈을 많이 봤다는 게 좀 놀랍다. 엘리멘탈은 왜냐하면 아이들도 많이 보기 때문에 어. 아이들을 잡으면 부모님들 표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어. 예. 그리고 슬램덩크는 어, 굉장히 흥행을 예상보다 많이 하긴 했어요. 470만이긴 한데 네. 많이 터진 거죠 이게 슬램덩크 원래 예상에 비해서는. 근데 결국은 이제 남자들 우리 주를 이루고 이제 여자들도 많이 보긴 했지만 네네. 이제 세대를 다 아우를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엘리멘탈은 세죠. 그렇구나. 네. 그리고 저는 진짜 그거 재밌게 봤거든요. 뭐요? 슬램덩크. 그렇죠. 재밌죠. 나도, 나도. 예, 그러니까 예상보다 훨씬 터졌는데 엘리멘탈만큼의 파급력은 아니죠. 예. 스펙트럼이 넓지는 않고 그리고 스즈메 문단속이 550만으로 슬램덩크보다 위였습니다. 와 정말 예. 너의 이름은의 어떤 그 후광 효과도 있고 난 스즈메 두 번 봤어. 두 번이나 봤어요? 어 좋았어요? 저는 안 봤습니다 아직. 그럴 것 같아. 예. 밀수가 510만 콘크리트 유토피아는 380만 네. 제일 이 중에서는 제일 적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되게 문화생활을 많이 하면서 작년 살았네요. 그러니까 저도요. 근데 오펜하이머가 500만도 안 됐나요? 몇 얼마였나요? 300만도 안 됐나요? 400만은 됐을 것 같은데. 나도 여기 있는 거 내가 다 봤다고 생각하니까 작년에 영화를 300만? 와, 오펜하이머가 생각보다 흥행이 많이 안 됐네. 그러게요. 500만은 가볍게 넘었을 줄 알았는데 영화가 좀 어렵다고 느꼈나 보네요. 네, 그랬나 봅니다. 자, 엘리멘탈 OST 중에서 Love, Still the Show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난 재미없었어. 엘리멘탈? 응. 개인적으로.
야, 진짜 의외다, 의외. 정답 프리미 후투쿠. 영화 보러 갈 때 주로 누구랑 가는지. 너무 왜 궁금하냐? 궁금하죠. 궁금해. 난 궁금해. 난 궁금해. 난 좋은 질문이라 생각해, 언니. 예, 선생님 그 보시는 분들은 궁금할 수 있잖아요. 난 슬램덩크는 혼자 봤어. 아직도 기억나. 진짜? 근데 내가 그 혼자 봤는데 그 영화관에 나밖에 없었어. 아, 그래? 그래서 약간 독식하는 느낌으로. 그래서 되게 좋았어. 독점. 거기 부패면 독식. 아니, 부패처럼 느껴졌다 이 말이죠, 제 느낌은. 다 영화를 먹어버리겠다 이런 느낌. 알죠? 감독 내가 다 섭취한다? 알죠. 내가 설마 모르고만 했겠어. 와, 슬램덩크 난 진짜 재밌게 봤는데. 기가 막히지. 그 향수가 없는데도. 그 영화에 대한 그런 게 없는데도 너무 그 처음에 딱 계단 이렇게 등장하잖아요. 그림으로 시작하잖아요. 다다다다다다다다. 빵빵빵빵. 만화를 안 봤는데도 그게 감동이라고. 거기서 갑자기 걔네가 이렇게 색깔이 입혀지면서 걔네가 이렇게 튀어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 오프닝부터 저는 약간 완전 매료돼가지고 미쳤다 이러면서 진짜 재밌게 봤거든요. 그거는 우리 같이 90년대 그 만화를 본 사람들이 그 오프닝의 전율을 느꼈는데. 그거를 노린 걸 이제 그냥 없는데도 느낀 거죠. 그냥 진짜 너무 재밌다. 2부 시작하겠습니다. 혜성제 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매주 기복 있는 실력을 보여주는 두 분 유지혜 씨, 정예인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더잡 퀴즈쇼 2번 문제 나갑니다. 한가람님이 출제해 주셨고요. 선물로 수분 크림 세트를 보내드립니다. 다음 주부터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이 시작됩니다. 이번에도 잘 부탁드리고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라디오 청취자 2,000명을 대상으로 라디오를 듣는 이유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라디오를 듣는 이유 1위는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6가지 보기가 있습니다. 객관식이고요. 네, 읽어주세요. 1번, 다른 일을 하면서도 들을 수 있어서. 2번, 라디오 특유의 분위기가 좋아서. 3번, 마음에 드는 진행자 혹은 게스트가 나오는 프로그램을 듣기 위해서. 4번, 부담 없이 들을 수 있어서. 5번, 재미있는 사연을 듣기 위해서. 6번, 음악을 듣기 위해서. 저는 라디오를 굉장히 원래 자주 들으니까 네. 저는 저의 이유는 네. 다른 일을 하면서도 들을 수 있어서. 네. 뭐 하면서 듣나요, 보통? 그냥 보통 운전할 때 많이 듣죠. 운전할 때 많이 듣고 아니면 뭐 집안일 할 때 틀어놓거나 그럴 때 많이 듣지 않나요? 맞아요. 저도 주변에 물어보면 다른 일을 하면서도 라디오 그냥 틀어놓고 들을 수 있어서 좋다고. 왜냐면 북적북적하는 소리들 때문에 그런 걸 좋아하니까. 베테러들은 사실 여기에 해당되는 게 많지는 않죠, 그죠? 다른 일 하면서 들을 수 없죠. 채팅 쳐야 되니까. 이분들은 드립 치려고 듣고, 네. DJ 욕하려고 듣고, 네. 그쵸? 돌리려고 듣고, 예, 조롱하려고. 일단 보죠, 그리고. 예. 근데 1번이랑 4번은 사실 비슷한 맥락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담 없이 들을 수 있어서가 근데 부담 이씨 듣는 건 뭐죠? 그러니까 뭐 부담스럽다라는 뜻은 약간 TV 같이 집중을 굉장히 많이 해서 좀 이렇게 텐션을 강하게 갖고 그럼 같은 뭐 같은 드라마를 보거나 사실. 드라마를 보거나 이럴 때도 좀 뭐랄까 긴장감이 좀 크다 이런 거 아닐까요? 근데 1번, 4번이 그럼 같은 뜻이면 1, 4는 아니겠네요? 같은 뜻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어떤 같은 틀 안에 있긴 한 것 같은데 다른 일을 하면서 들을 수 있다는 게 이제 부담이 없다는 뜻인 거잖아요. 그냥 부담 없이 무슨 일 하면서 이게 들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느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부담 없다는 답이 있나 봐. 부담이 있다라는 뜻이 뭔가 예능 프로그램처럼 막 게임을 하고 이런 물론 베텐이랑은 다 어울리지 않네요. 베텐은 게임을 하니까 약간 이런 건가? 그러니까 그리고 막 그러잖아요. 드라마 같은 거는 이걸 봤으면 다음 편은 반드시 봐야 되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라디오는 그냥 아무 때나 틀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알겠다.
그것도 이제 그 어떤 라디오냐에 따라서 이유가 근데 되게 다를 것 같아요. 막 네. 예를 들면 되게 사연 위주의 그런 재밌는 사연 위주로 뽑아서 뭔가 소개해주는 그런 라디오들은 사실 그 정말 그 듣는 예능처럼 너무 사연도 재밌게 읽어주시고 하니까 그런 라디오 같은 경우는 재밌는 사연 듣기 위해서고 그리고 뭐 가끔 막 정말 음악을 더 훨씬 많이 듣는 라디오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토크보다 예.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사실 음악을 거기서 듣기 위해서. 그 DJ가 선정한 음악을 듣고 싶어서인 거고 그래서 좀 어렵네. 근데 보편적으로는 지은이 말처럼 1번이 맞는 것 같아요. 제일 많이 대답한 것을 이제 그 중에 고르는 거죠. 토크 아니면 뭐 음악 뭐 그런 거죠. 근데 음악을 듣기 위해서는 보통 그냥 음악 어플을 사용하지 않을까 맞아. 싶어가지고 사실 음악을 듣기 위해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럼 1번 가볼까요, 언니? 4번, 1번. 왜냐면 네. 진짜 제 주변에 네. 다 그 얘기를 했어요. 배텐도 보는 게 이렇게 잘 돼 있지만 그걸 계속 이렇게 막 보면서 있진 않고 맞아요. 그냥 틀어놓고 뭐 집안 청소하면서 또 웃긴 얘기하면 또 잠깐 봤다가 그냥 약간 일일 연속극 보듯이 맞아요, 약간 맞아요. 그런 느낌으로 뭐 하면서 해서 너무 좋다는 얘기를 저 한 네 번 들었어요. 이 배텐을 하면서. 그럴 정도면 1번 좀 가능성 있지 않을까요? 맞아요. 저도 그냥 모르는 사람들이 배텐에서 운전하면서 많이 들었어요. 이 말을 많이 해가지고 저도 1번? 1번? 1번으로 가요? 네. 1번! 다른 일을 하면서도 들을 수 있어서. 왔어! 네. 왔어! 정답입니다. 이동 중에 혹은 다른 일을 하면서 들을 수 있어서 혹은 화면을 보지 않아도 돼서가 이유라고 합니다. 아, 좋은데? 네. 2위는 음악을 듣기 위해입니다. 의외다. 의외예요. 예. 라디오는 사실 음악이 되게 커요. 예. 토크, 음악, 그다음 정보. 세 가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쵸, 이제 음악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아직도. 왜냐하면 남이 선곡해주는 거를 사람들은 아직 좋아하거든요. 자기가 이제 막 아무거나 랜덤으로 트는 것보다 라디오에서 이제 딱 선곡을 흐름에 맞게 해서 그 분위기, 그날의 분위기에 맞춰서 하는 거. 배텐과 정반대에 있는 프로그램이겠죠? 네. 그리고 3위가 재밌는 사연 듣기 위해서. 그쵸. 4위는 라디오 특유의 분위기가 좋아서. 5위는 습관. 6위는 부담스럽지 않아서. 7위 신속한 뉴스를 듣기 위해서. 8위는 마음에 드는 진행자나 게스트가 나오는 프로그램을 듣기 위해서. 입니다. 네. 배텐은 잘못하면 도태될 뜻이라고 하신 분입니다. 네. 자, 배텐 하기 전에 무슨 라디오 좋아하셨어요? 배텐 좋아했죠. 배텐 하기 전에 무슨 라디오를 하시는 거? 배텐 좋아했어요. 그치? 저는 라디오를 안 들었어요. 안 들었다. 네. 솔직한 답변이네. 네. 라디오는 정말 가끔 핸드폰이 없던 시절 어느 늦은 밤 잠이 안 오던 밤이 있었어요. 그날이 아직도 기억나는데 저희 그때 막 그 사과 그거 그려진 그것도 못 쓰게 해가지고 사과 그려진 그 MP3. MP3도 못 쓰게 해서 그 이렇게 DMB 두두두두 뽑아가지고 하는 그 안테나 뽑아가지고 DMB 요만한 걸로 DMB 보고 맞아. 안 되면 그 헤어 클립으로 거기 찝어가지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찾고 이러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네. 이제 그 시절에 이제 오늘은 한번 라디오를 들어볼까 하고 이제 라디오를 들었던 게 기억이 나요. 맞아요. 거의 무슨 북한 방송 듣듯이 얘기하시네. 진짜 막 이렇게 막 저쪽 전파를 한번 잡아볼까? 막 두두두 이렇게 뽑아가지고 심지어 숙소가 잘 안 터져요. 그리고 외진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래요. 와이파이도 안 되는 공간에 저희가 살았기 때문에 TV도 없었거든요. 인터넷 선도 없었어요. 그냥 약간 고립. 전화기도 없고. 전화기도 없고 인터넷도 없고 TV도 없고 에어컨도 고장나가지고 에어컨 틀면 물이 줄줄 새요. 그래서 여기 밑에 장판이 다들 떴어. 그래서 에어컨 틀지 말래. 양덩이 이렇게. 그래서 거기 막 쓰고 너무 덥잖아요. 그래서 더워서 연습실을 갔다니까요. 탈북했어요. 네? 어디 계셨던 거예요? 수용소에 있었어요? 물림 수용소? 그래서 근데 이제 저희 숙소가 그렇게 안 좋지도 않았어요. 안 좋은 숙소 아닌데 안 좋은 편이 아니라고요, 그게? 그냥 이렇게 고장 나는 게 많았어. 아,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럽생충이라고 하죠.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라디오는 또
사랑해 주신 분들이 여전히 많아가지고 베텐이 이렇게 먹고 살고 있고요. 자, 3번 문제 나갑니다. 이번 문제는 박예은 님이 출제해 주셨습니다. 수분크림 세트를 보내드립니다. 왜 웃는 거야? 나 그날의 밤에 여운이 좀 터지지 않네? 퇴사하겠다고 선언했던 분 아닙니까? 오늘 1월 5일은 애니메이션계의 거장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생일입니다.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 영화는 스토리, 만화체도 좋지만 OST가 좋아서 미야자키 하야오 영화음악 콘서트까지 열리죠. 그럼 다음에 들려주는 OST를 잘 듣고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어떤 감독, 아니 어떤 작품 OST인지 맞춰주세요. 노래 나갑니다. 어려울 것 같은데. 빰빰빰빰빰빰빰빰. 자, 주관식으로 한 번에 맞히면 2,000원, 못 맞히면 객관식으로 1,000원인데요. 아, 너무나 유명한 OST죠. 예, 히사이시 조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애니메이션을 거의 다 작곡한 그 음악 감독이 작곡한 너무나 유명한 작품입니다. 아, 근데 노래 너무 좋다. 아, 한 번만 처음부터 다시 틀어주시면 안 돼요? 특이한 요청이네요. 한 번만 처음부터 들어주세요. 처음부터 들으면 처음에 기억이 빡 그 느낌을 갖고 있어서 그 빡 그 느낌이란 말이에요. 네. 다시 한 번. 몇 개? 아 잠깐만. 후보를 잠깐만. 몇 개 얘기해 줘봐. 내가 생각해 볼게. 그 아 근데 이게 제가 정확히 이 감독님 건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 이게 빰빰 이거 그걸 거예요. 그거 빗자루 타고 날아다니는 애. 키키? 키키 그것도 하야오 작가님 거 맞죠? 감독님 그쵸. 거. 그쵸. 키키? 마녀배달부 키키 아니면 마녀배달부 키키 아니면 이거가 아니면 걔네 그 뭐지? 그거 봐. 생과 치유로? 아, 근데 생... 인상적인 취식 장면이죠? 너무 이거 먹어야지 빨리 먹어야지 내가 손 이렇게 먹잖아요 걔가. 근데 이게 너무 웃겼어요. 돈 달라고? 강시 아니야 강시 그런 거. 그 둘 중 하나인 것 같거든요. 아니면 진짜 아니면 하울의 움직임. 이거 세 개 중에 무조건 하나예요. 근데 제 생각에 마녀배달 키키인 것 같아요. 자 혹시 음악을 처음부터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마녀배달부 키키 맞는 것 같아요, 언니. 나 키키를 안 봤어. 저는 봤는데 아니가 내가 다른 거랑 헷갈리나 지금? 하여튼 이거가 마녀배달부 키키, 하울의 움직이는 성, 생가치로의 움직이는 성이랬다. 생가치로의 행방불명 셋 중 하나가 무조건 맞습니다. 그쵸 맞죠 맞는 이거 정도 알려줄 수 있잖아요. 맞죠? 그걸 알려달라고요? 이 세 개 중에 하나 맞잖아요. 글쎄요. 맞잖아요. 주관식에서는 아무것도 알려드릴 수 없고요. 생가치로 해볼까? 생가치로 가볼까? 아 근데 키키 아닌 것 같아. 키키 아닌 것 같아? 어. 키키 안 봤다면서요? 그래서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아닌 것 같아. 왜냐면 내가 아는 노래니까. 히사이 시조의 음악은 워낙 유명해서 어디선가 들어봤을 가능성도 있어요. 아, 아니야. 안 봤어도. 그, 아니야 아니야 키키 아닌 것 같아. 키키 아닌 것 같아? 어 키키 아니야. 이랬는데 키키면 미안해. 아니 괜찮아. 아 내가 왜 그러냐면은 그 저는 그런 걸 많이 틀어놨어요. 그 땡튜브에 이게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주는 채널이 요즘에 많잖아요. 그죠 그죠. 거기에 이제 그 일본 이제 그런 애니메이션 OST 모음집을 되게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 애니메이션 안 봐도 들으면 제가 멜로디는 다 알아요. 그 플레이리스트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근데. 이게 좀 앞부분에 나오는 OST란 말이에요. 그 플레이리스트 중에서도. 네. 이게 뭘까 찾아봤는데 그 앞부분에 있던 게 아 이게 마녀배달부 키키 그리고 제 기억으로 그 플레이리스트 그 화면도 그 마녀배달부 키키가 하아 이렇게 하늘을 빗자루 타고 그 고양이랑 같이 나는 그 바닷가 딱 밑에 보이고 그 마을이 보이고 그랬던 걸 제가 기억이 나는 것 같아서 키키 갈까요? 가볼까요? 키키 가자. 2,000원이 2,000원이 걸려있는 주관식. 네. 키키 키키 가요? 네. 에 그럼 대박이다 대박이다 마녀배달부 키키 OST. 아 심지어 제목도
제목도 바다가 보이는 마을입니다. 걔가 이렇게 바다가 보이는 마을을 제가 똑같이 얘기했잖아요, 방금. 정확합니다. 와, 대박이다. 키키가 신나게 이렇게 배달하고 있었거든요. 현대 클래식의 거장이죠. 히사이시조가 작곡했고, 마녀배달부 키키여서 아마 워낙 유명한 노래라 들어봤을 거예요. 네. 네, 그리고 하울의 움직이는 성이나 생과 치유로 행방불명, 붉은 돼지, 그리고 천공의 성 라퓨타를 저희가 객관식으로 드리려고 했는데 아마 아닙니다. 예. 뭐요? 아, 너무 쉬운 문제였어요. 제 기준으로는. 와, 2,000원. 2,000원. 네. 아, 히사이시조 콘서트 꼭 한번 가보고 싶네요. 왜냐면 그 땡튜브 같은 데 보면 히사이시조 그 클래식 공연 풀 영상 같은 것들 막 올라와 있거든요. 그거 하루 종일 틀어놓으면 기가 막힙니다. 지브리 애니메이션 유지혜 씨는 이건 좀 좋아하시고요. 전 라퓨타 보셨나요? 아니요. 키키 보셨나요? 아니요. 붉은 돼지 보셨나요? 아니요. 뭘 좋아하는 거예요? 네? 나우시카 봤나요? 아니요. 뭐 봤어요 그러면? 그 생과 치유로 봤고. 아, 그건 봤죠. 하울 보고 생과 치유로 하울 봤고. 전 스즈메도 봤어요. 스즈메는 지브리가 아니에요. 그 라인 좋아요. 스즈메 라인. 스즈메 지브리가 아니라니까 그거는. 신카이 마코토 라인이라니까. 아니, 어쨌거나 똑같은 일본 애니메이션. 아, 일본이다 그냥. 일본 라인이다. 알겠습니다. 일본 애니메이션. 자, 마녀배달부 키키의 고양이 나와서 그때 예인 씨가 고양이 뭐 고양이 이름이 치치라 그랬었죠. 네네.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키키는 좀 뭐랄까 거의 무해한 애니메이션이죠. 보면 내용이. 너무 마음이 되게 따뜻해지고 오늘 너무 봐야지. 좋아요. 오늘 보겠다고요? 네. 진짜 볼게. 알겠습니다. 자, 그 NS 윤지의 뭐야? 아니? 그냥 4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4번 문제 나갑니다. 우주 최강 상상미남님이 출제해 주셨습니다. 수분크림 세트를 보내드립니다. 한국의 수많은 K-POP 가수들이 해외에서 눈부신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뮤직비디오가 억 단위 조회수를 기록하는 일도 많은데요. 최근에 이 가수가 K-POP 최초로 뮤직비디오 50억 뷰를 돌파해서 화제입니다. 이 가수는 누구일까요? 한 번에 맞히면 2,000원 주관식, 못 맞히면 객관식 1,000원. 기사가 최근에 났어요. 50억 뷰. K-POP 최초로 뮤비 50억 뷰. 아, 그룹일까? 그러게요. 그룹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룹이면 너무 딱 추려지잖아요, 뭔가. 그러니까요. 방탄소년단 선배님들이나. 방탄소년단 선배님들은 뭐 개인 직캠도 막 억 뷰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경우들이 있는데. 근데 50억 뷰? 최초. 아, 최초라는 단어가 저 잊으면 안 됩니다. 이 최초. 최근에 K-POP 최초로 뮤직비디오 50억 뷰를 돌파했습니다. 아, 근데 그룹인가요? 솔로인가요?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는 거지. 남자, 여자, 그룹, 솔로로 물어보면 다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빨리 주관식. 러블리즈는 아닙니다. 힌트 드릴게요. 아니겠죠. 기분 나쁘네. 네? 당신들의 그 힌트 달라는 질문이 더 기분 나빴어요. 블랙핑크? 아, 한번 가볼까요? 한번 가본다. 아, 근데 이렇게 쉽지 않을 것 같아. 그쵸, 그럴 것 같죠. 막 아니면 막 리사님 랍 댄 머니 댄댄댄댄 머니 노래 있잖아요. 뭔가 이제 해외 팬덤이 크신 분들이 뭔가 조회수, 유튜브 조회수가 잘 나오니까. 아, 블랙핑크의 리사님? 네. 네. 그런 것 같지 않아, 뭔가? 아니면은 근데 그러면 노래를 알아야 되는데 나 잘 몰라. 아, 그래? 그거 아닌가 보다. 약간 이렇게 좀 해외 멤버분이실 것 같은데? K-POP 활동을 하시는, 근데 이제 국적이 한국인이 아닌. 그래야 좀 조회수가 저 정도 나오지 않을까요? 50억 뷰? 50억 뷰? 제니님인가? 제니? 나도 그 생각했어, 제니. 아니면 뭐 블랙핑크 멤버분들 중에 한 분일 것 같다라는 생각. 아니면 방탄소년단 선배님들. 그치, 그럴 수도 있고. 아, 어렵다. 어쨌든 그
정확히 말씀드리면 뭐 합산이 아니라 딱 하나의 뮤직비디오. 예. 그 영상의 50억 뷰입니다. 블랙핑크 한번 가볼래요? 최대 조회수. 블랙핑크. 블랙핑크요. 블랙핑크다. 네. 50억 뷰. 네. 예. 주관식 블랙핑크. 네. 네. 블랙핑크. 객관식. 객관식으로 합니다. 이거는 저희가 함부로 말을 잘 못하겠어요. 왜 못하죠? 예. 아니 뭐 누군 예. 블랙핑크 있었어요. 있네요. 자, 1번 방탄소년단, 2번 블랙핑크, 3번 싸이, 4번 트와이스, 5번 빅뱅. 와, 싸이 선배님. 싸이. 사실 정말 그 강남 스타일이 정말 그 저희 이 어떤 외국의 네. 이 우리나라의 오. 이 이런 노래를 케이팝을 중에 물꼬를 튼 그런 노래 아닌가요? 그거 정말 데이트를 쳤잖아요. 문을 열어준. 막 국위 선양을 했죠. 막 엘리베이터 가이 막 이러면서 그 엘리베이터에서 막 추고 막 이래가지고. 네네네. Do you know 수준이었죠. 그리고 약간 그런 거잖아. 누적수인 거잖아. 그쵸 그쵸 그쵸. 그러면 뭔가 싸이 선배님. 그니까 그니까. 제가 봤을 땐 싸이 선배님 아니면 빅뱅 선배님 둘 중 한 분일 것 같아요. 싸이. 싸이? 힌트 조금만 주세요. 힌트요? 네. 춤이 유명합니다. 아, 싸이 선배님 나 싸이 선배님 그 말 타는 춤이 전 이거 어렸을 때 플래시몹도 해봤어요. 어디서요? 어디서요? 그 무슨 광장 같은 데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뭐 공연하는 거 보는 척하고 있다가 갑자기 싸이 선배님 아아아아아아아 하면 그때 따따따따 가가지고 오빤 강남스타일 애기 때 춤추는 것도 하고 막 이러는 게 되게 많았어요. 이때 당시에 이 노래가 맞아요, 너무 맞아요. 잘 돼서 플래시몹을 많이 했죠. 그래요? 몇 살 때예요 그러면? 중학생 때? 그래요? 그래서 되게 막 혼자서 옷 예쁘게 입고 가가지고 친구랑 둘이서 싸이 선배님을 봤나요? 아니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기 동네 애들끼리 어디 그렇게. 영상이나 뉴스에 나왔어요? 아니요. 그냥 광장에서 했다니까요. 광장에서. 아니 뭐 촬영이 어디서 왔나 뭐. 아 근데 나름 컸어요. 막 몇십 명이 모여서 다 같이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일반 관객들도 이제 다 같이 가가지고 막 다 춤을 아니까 이게. 그죠. 한참 많이 그런 많이 했었죠. 하, 싸이 선배님 맞는 것 같아요 언니. 3번 가겠습니다. 싸이? 네. 그러니까 기분이 좋네요. 예. 난리 난다. 지난 12월 30일 오후 1시 기준으로 50억 25만 뷰가 됐습니다. 예, 강남스타일이. 그죠. 그리고 블랙핑크 뮤비 최대 조회수는 21억 뷰. 뚜두뚜두. 그리고 그치. 방탄소년단 뮤비 최대 조회수는 약 17억 뷰. 다이너마이트. 와. 트와이스 뮤비 최대 조회수는 약 7.5억. What is love? 빅뱅 뮤비 최대 조회수는 약 6.5억. 뱅뱅뱅. 와. 입니다. 뱅뱅뱅. 뱅뱅뱅. 노래 진짜 좋아했는데. 네. 근데 이제 뭐, 각 노래들을 막 합치면은 더 많은 분들도 있겠죠. 그쵸. 네. 자, 2012년이니까 이제 12년이 지났네요. 강남 스타일이. 런던 올림픽 때였으니까. 와. 저 연습생 때였겠네요. 저는 데뷔 이전이었죠? 그쵸? 데뷔 이전이죠. 데뷔 이전이죠. 아, 그렇군요. 세월이 이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 5번 문제. 이번엔 옛날 노래 가사 퀴즈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노래는 1998년에 나온 구본승 씨 노래입니다. 구본승 씨 아세요? 아니요. 성함은 들어본 것 같기는 해요. 전 처음 들어봤어요. 자, 노래 일부를 잘 듣고 띵동 효과음 자리에 들어갈 가사를 맞춰주세요. 노래 들려드립니다. 와우. 네. 굉장히 도발적인 가사죠? 그러니까 인기가 굉장히 많으신 분인가 봐요. 인기 많았죠. 예. 여기서 띵동 효과음자에 들어갈 가사 뭘까요? 수많은 여자애들 만나 왔었지. 땡땡처럼 바꿔가며 만났어. 지 아무리 콧대 높은 여자라 해도 내 앞에선 소용없었어. 입니다. 98년. 뭐 같아? 단어 생각해봐 볼게요. 주관식으로 맞히면 2,000원, 객관식으로 가면 1,000원입니다. 수많은 여자애들 만나 왔었지. 돌려 돌리반처럼 바꿔가며 만났어. 너무
너무 그 오빠는 풍각쟁이 시절로 또 날려버리지 마시고. 시장 바닥으로 돌리지 마시고. 처럼 바꿔가며 만났어. 지하 우리 코트야 풍겨져. 써야 왔었어. 학교를 안 갔어 수준 아니에요 그거는? 학교를 안 갔어. 신바람 고박사 느낌으로 가지 마시고. 약간 노래가 할만 돌림판. 약간 돌림판. 네 그러게요. 트로트 아니에요. 돌림판 아니에요? 돌려돌려 돌림판? 트로트 메들리 아니에요. 아니 돌려돌려 돌림판 이제 본의 아니에서 나온 거죠. 돌려돌려 돌림판! 이런 거. 아 도핑 좀 하고 왔더니 좀 달라지네요. 컨디션이. 예. 뭐처럼 바꿔가면 만났어요? 뭘 바꿨어요? 신호등처럼 바꿔가면 만났어요. 신호등처럼 바꿔가면 특이한 표현이네요. 역시 표현 장인. 야, 표현 장인. 자주 바뀌잖아 신호등. 아 신호등? 빨강, 노랑, 초록, 파랑. 그렇죠. 반짝반짝 바뀌니까. 이무진 씨의 신호등 앞에 구본승의 신호등이 있었다. 바꿔 만났어. 약간 그런 느낌일 것 같아. 그런 식으로 이렇게 바뀌는 근데, 뭔가 신호등. 야, 세 명이네요 그러면. 빨간 여자, 노란 여자, 초록 여자. 그러네 그러네. 빨강, 노랑, 초록 여자. 계속 그 세 가지 스타일 여자를 돌아가면 만나는 거네요. 계절처럼. 사계절처럼. 사계절처럼. 굉장히 고전적으로 가네요. 노래 분위기는 고전적이지 않았어. 아니 저랑 동갑이더라고요 이 노래가. 아 98년이니까. 98년이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흑백으로 간다. 세피아톤으로. 무성 영화. 세피아톤으로. 아 뭘까? 어떻게 자주 만나는 바람둥이들을 뭐라고 하지? 바람둥이라고 하죠. 모처럼. 바람둥이처럼. 방금 말씀하신 거에 답이 있어요. 바꿔가는 바람둥이가 바람둥이에요. 그러네. 예. 그러니까 막 바꿔가는 바람둥이를 뭐라 그러지? 바람둥이. 아 카사노발 얘기하고 싶었던 건가? 아니 그런 거 있잖아요. 남봉꾼? 아니 그런 환승한다 이런 거. 양다리? 뭐 문어다리? 아 그 뭐죠? 오늘 화법을 따라가기 어렵네요. 기차역? 새해가 되니 기차역? 기차역? 아 환승역? 환승역! 환승한다고요. 신도림? 환승역 아 신도림처럼. 서울역 서울역? 서울역은 종점역 느낌 아닙니까? 뭔가 많잖아요 서울역.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네요. 수많은 여자애들 만나왔었지. 서울역처럼 바꿔가면 만났다. 뭐처럼 바꿨을까? 힌트 주시면 안 돼요? 양말? 양말? 양말처럼 바꿔가면 자주 갈아 신으니까. 맨날 갈아 신으니까. 매일 갈아 신으니까. 목에 냄새 날 때쯤에. 아 약간 냄새. 세탁기에다가 던지고. 그렇죠. 다시 또 돌려 세탁기 해가지고 다시 새 거 되면 너 괜찮아졌네? 다시 이렇게 또 만나면. 야 너무 나빴다. 다 인생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속옷도 나오겠네요 그러다가. 그러니까 속옷도 생각하긴 했는데 양말. 속옷처럼 바꿔가면 만났어. 근데 이상한 말이네요. 아 약간 힌트 좀만 주시면 안 돼요? 살짝 그 안에서 네네. 좀만 해볼게요. 많은 사람들이 뭐 자주 바꾸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머리 스타일? 네? 옷 스타일? 객관식으로 가죠. 뭐 주관식 어려우시면 객관식 있어요. 그쵸 객관식 있죠. 근데 주관식 하나 던지세요. 하나 던져볼까? 아 뭘까? 자주 바꾸는 거. 자주 바꾸는 거? 주변 사람들 자주 바꾸는 거? 많은 사람들이 자주 바꾸는 거. 많은 사람들이 자주 바꿔요? 자주 바꿔?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자주 바꿔? 많은 사람들이 자주 바꾼다고? 머리 스타일. 머리 스타일인가? 머리 스타일처럼 바꿔가면 만났어. 머리색처럼 바꿔가면 만났어. 머리색처럼? 아 염색을 그렇게 자주 하나요? 신발? 아 고무신 거꾸로 신는다. 빨리빨리 하래요. 신발 하자. 신발처럼 바꿔가면 만났어. 양말에서 신발로. 신발처럼 바꿔가면 양말이 만났어. 저 같은 경우에 신발 거의 안 바꾸고 같은 신발 열 켤레 신으니까. 제가 봤을 때 그거 다 심리 상태에 반영되는 것 같아요. 순정판에. 약간 그냥 한 여자 만나면 너 찍었어 하고 이제 여자가 나 좀 빼줘 해도 안 돼 너 나한테 찍혔어 하고 이제 계속 걸어가는 거. 복제해가지고 열 명으로 만들어. 계속 비슷한 여자들만 이렇게 만나는 거야. 네. 신발? 신발. 신발. 네. 객관식으로 합니다. 자, 1번 데일리 셔츠, 2번 손목시계, 3번 우와. 헤어캡,
4번 선글라스, 5번 악세사리. 아 뭔가 이 노래랑 어울리는 거는 선글라스 아니야? 근데 악세사리를 진짜 자주 바꾸긴 하잖아요, 그쵸? 수많은 여자들은 나왔었지. 악세사리처럼 바꿔가며 만났어. 노래 음계 맞아요? 악세사리 괜찮은 것 같은데? 약간 선글라스 발음이 어렵다. 어. 수많은 여자애들 만났었지. 선글라스처럼 바꿔가며 만났어. 맞아. 왜냐면 제이 사실 손목시계를 자주 바꾸지 않지. 그치. 웬만하면 하나 그냥 오래 차니까. 베디 봐봐. 똑같은 것만 그래. 저 맨날 저것도 저를 기준으로 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 데일리 셔츠? 셔츠 아니야 언니. 액세서리 맞는 거 같아. 근데 약간 노래가 재밌으려면 다섯 글자가 맞는 거 같기도 한데. 데일리 셔츠처럼 바꿔가며 만났어. 그러니까 수많은 여자들 임플란트라고 하시면 있고요. 임플란트처럼 바꿔가며 뭐 약간 이를 갈아 끼는 건가요? 뭐고 액세서리 한번 가시죠 언니. 액세서리 오케이. 오늘 너 느낌 좋으니까 액세서리. 너무 쉬운 거 액세서리? 너무 여기서 액세서리가 너무 정답이잖아, 그렇지? 솔직히. 혼자 잘 모르겠어. 아 그래 그럼 액세서리로 가자. 액세서리 5번. 액세서리. 네. Yes. 와 너무 좋다. 토킹 잘 됐다. 그러니까. 알코올 효과 바로 나타나네요. 와 너무 좋은데? 예. 이게 바로 꽐라니. 예. 자, 이 노래 제목도 액세서리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액세서리 하지만 이제 표준어 표기법은 액세서리입니다. 아 그래서 실제로 약간 그런 표현 쓰잖아요. 약간 여자 계속 바꿔가면서 만나는 남자들을 표현할 때 무슨 여자를 악세사리처럼 치부한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러네. 네. 우와 우와 우와. 그죠 그죠. 너 머리 좋다. 신년에 들은 칭찬 중에 제일 기분이 좋네요. 네네네. 지금 하고 계신 악세사리 있습니까? 저는 반지. 저 목걸이. 반지. 목걸이. 네. 나 또 없나? 반지 하나밖에 안 됐네. 반지. 너 반지 안 했어? 네 오늘? 저는 안 했어. 반지는 무슨 의미예요? 저 이거 그냥 돈 저한테 주는 선물. 아 셀프 선물? 셀프 반지? 저희 둘 다 굿땡이네요. 저 처음으로 저한테 준 명품. 반지를 셀프로 사기도 하는군요. 그럼요. 여자들은 사죠. 네. 아 그래요? 네. 셀프 목걸이에요? 아니요. 저는 이거 남자한테 받은 목걸이에요? 아니요. 그 팬분이 선물해 주셨어요. 와 팬 뿌듯하겠다. 네. 그 완전 자주 차고 있어요. 그렇군요. 굿땡. 아 그렇네요. 저도 굿땡. 저희 오늘 굿땡 명품만 쿠폰이네요. 명품만 건다 이거예요? 아니에요. 왜 이렇게 감정이 오늘 흘러내려요? 도핑 제대로 도핑 조금 했더니 그냥 그동안 갇혀 있던 감정선이 그냥 다 터져 나오네. 자 알겠고요. 자 오늘 무려 5,100원 적립이 됐습니다.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오 돈 많이 벌었다. 그러니까 저희 언제 해요 그거? 뭘 해? 슬슬 할 때가 되겠네. 광고 듣고 있습니다. 끝곡 모니터에 써드릴게요. 배성재 텐 더잡 퀴즈쇼. 자 오늘 유지혜 씨, 정린 씨와 함께했는데요. 5,100원 적립이 돼서 새해 스타트가 아주 좋습니다. 컨디션이 그냥 확 올라왔네요. 반면에 지혜 씨는 컨디션이 떨어진 느낌인데. 아, 네, 맞아요. 오늘 전체적으로 촉이 거의 다 빗나갔어요. 네. 근데 오늘 표현력이 는 것 같아요. 표현력이 이걸 늘었다고 해야 될까요? 표현력이 오히려 더 마이너스로 가서. 아니에요. 무슨 소리예요. 극과 극은 통한다라는 느낌이랄까. 배트에 네. 적합하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예. 자, 오늘 끝곡은 이소라의 신청곡인데요. 제가 얘기하면 안 되는구나. 자, 유지혜 씨, 정리인 씨가 풀어보면 좋을 잡다한 퀴즈 기다리고 있고요. 금요일 더잡 퀴즈쇼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문제 채택되면 선물로 수분 크림 세트 보내드립니다. 자, 두 분 2024년에도 어디 도망가지 마시고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끝인사해 주세요. 네, 그럼 끝곡은 신청곡, 끝곡은 이소라의 신청곡입니다. 소등합니다. 야한 꿈꾸세요. 지혜 놀토의 동현이 형 같다는데. 아니야. 안 돼. 선생님 너무 재밌으시잖아요. 김동현 캐릭터로 가자. 아닌데요. 매미킴. 저 똑똑한 캐릭터로 갈 거예요. 그럼 언니 우리 배텐 잘려. 안 돼. 아 웃겨라. 이거 채팅 어떻게 보지? 이건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아유, 저... 괜찮으십니까? 예. 괜찮으셨어요? 무사히. 감사합니다. 인사 좀 어떠세요? 이종봉. 이게 손가락이 살이 쪄서 가운데가 안 들어가. 붓기야 손가락 없는. 살이 쪄서 안 들어. 700% 좋네. 와, 진짜? 몰랐어. 나도 몰랐어. 실물을 처음 봐서 전혀 몰랐네. 아, 그래? 네, 네. 올라왔습니다. 소희, 네, 안녕하세요. 아빠 좀 기다리셨다고? 나 몰랐어. 집에 가는 길에 진짜 낭만에 대하여 들으면서 가야겠다. 사진 찍을까요? 그럴까요? 네. 아이고, 그거 두고 갑다. 어떻게 할까요? 1월 1일. 1월 1일이 아닌데요? 신년 느낌. 아. 기대된다, 야. 해, 해. 해? 아. 해, 이렇게 해줘. 응? 아, 머리가. 오빠가 해고, 우리가 아이 눈부셔. 이렇게. 아, 그래, 좋다, 괜찮다. 우와. 아니면 해를 보고 기도할까? 기도할까? 기도하는. 하나, 둘, 셋. 하나 더? 네, 한정 하지. 소원이 뭔데? 부자 되세요. 하나, 둘, 셋. 너네 소원이 뭐냐고? 저희 소원이요? 아프지 않고 항상 건강하고 오빠가 좀 덜 피곤했으면 좋겠고. 좋구먼. 아, 올해 소원이 없네. 뭘 바라고 살면 안 돼. 오늘 생방하세요? 응. 생방도 하고 11시에도 하나 봐. 지금 봉범 왔다, 봉범. 들어오라고 해, 들어오라고. 좋아. 안녕하세요. 봉범, 봉범. 야, 봉범이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공춘차 때문에. 봉범. 공춘차 때문에서요. 아, 예인이가 나를. 예인이가 나를. 많이 맡드렸어. 이봉범. 봉춤하셨다고요, 근데? 봉춤췄어요.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작가님을 봉처럼 잡고 내가 춥다. 나를 잡고 난 되게 죄송해요. 그렇게까지 막 날뛰는지 몰랐어. 너 기억하는구나. 나 기억 못하겠다. 증거가 남아있어요, 증거가. 네. 아,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아. 많이 받으세요. 저 얘기를 제가 할 줄은? 나를 지켜주려고 했는데? 근데 진짜 아니 예인이가 창현 PD도 엄청 그래 나보다는 조롱을 엄청 했는데 나보다는 PD님이 진짜 완전 재물이었지. 나는 그냥 놀아준 느낌이면 PD님을 가지고 놀더라. 너무 웃겼어. 아 죽었다.